건한 13년 7월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청주 정벌에 나섰는데 하필이면 그 다음 달인 8월에 유표가 죽어버려 차남인 유종이 유표의 자리를 계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본래 유종은 조조에게 항복할 생각이 없었으나 배월, 채모 등 그가 유표의 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었던 핵심 인물들이 조조에게 항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기에 결국 유종은 할 수 없이 조조에게 항복의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당시 유비는 신야가 아닌 번성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유종은 자신이 조조에게 항복했다는 사실을 유비에게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유비는 조조가 완에 도착해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공연의 한이춘추를 보면 당시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한이춘추에 따르면 유종은 조조에게 항복을 한 뒤 유비에게 감히 이 사실을 알리지 못했고 이로 인해 나중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유비는 측근을 유종에게 보내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종은 그제서야 송충을 보내 조조에게 항복하려 한다는 뜻을 알렸고 이에 유비는 송충에게 경과 여러 사람들이 이를 이와 같이 처리하고는 빨리 말해주지 않다가 지금 장차 화가 이르러서야 나에게 알리니 너무 심하지 않은가 라고 일갈한 다음 칼을 뽑아 송충을 가리키며 지금 경의 머리를 베더라도 분노를 풀기에 부족하고 또한 대장부가 헤어지는 마당에 경 같은 무리를 죽이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말한 뒤 송충을 돌려보냅니다. 그 뒤 유비는 부하들과 의논을 했는데 어떤 이가 유비에게 장차 유종 및 흉주의 관리와 병사들을 급습한 다음 곧바로 남쪽의 강릉으로 가기를 권했으나 유비는 유형주가 죽으면서 나에게 고유를 부탁했고 신의를 저버리고 스스로를 구하려 하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니 죽어서 어찌 유형주를 볼 면목이 있겠소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결국 유비는 조조를 피해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이끌고 도망쳤고 양양을 지나게 되었는데 이때 제갈량이 유비에게 유종을 공격해 형주를 차지하자고 설득했으나 유비는 나는 차마 그럴 수 없어 라고 말하고는 유종을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종은 유비를 두려워하여 차마 나가보지 못했기에 본의 아니게 유비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사람들의 감정선을 건드리게 되었는지 갑자기 유종의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평주의 사람들 대다수가 유종을 버리고 유비를 따랐다고 합니다. 또한 전략에 따르면 유비는 지나는 길에 유표의 묘에 들러 작별 인사를 했는데 결국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유비가 당양현에 도착할 무렵에는 그를 뒤따르는 무리가 10만여 명이나 되었고 짐술에도 수천 양이나 되어 하루에 10여 리밖에 가지 못했기에 일단 유비는 별도로 관우를 보내 배 수백 척을 타고 가도록 하여 강릉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이었던지라 어떤 이가 유비에게 마땅히 급히 가서 강릉을 지켜야 하며 지금 비록 큰 무리를 끼고 있으나 갑옷을 입은 자는 적으니 만약 조공의 병사들이 당도하면 무엇으로 막으실 겁니까? 라고 말하자 유비는 그 사람에게 대체로 보아 큰일을 성취하려면 반드시 사람을 근본으로 삼아야 하니 지금 나에게 귀부한 사람들을 내가 어찌 버리고 떠날 수 있겠소? 라고 대답합니다. 또한 유비가 장판에 있을 때 송건의 사신인 노숙이 찾아와서는 송건의 뜻을 널리 전하고 강동이 굳세고 튼튼하다는 것을 알리며 힘을 합치자고 제안했기에 유비는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조조의 정예기병 5천기가 장판에 당도하여 유비의 배후를 공격하기 시작했기에 유비는 처자식을 버린 채 제갈량, 장비, 조운 등 수십 개의 기병과 함께 만수론을 칩니다. 그리하여 조조는 유비의 여러 무리와 짐수레를 획득하고 그의 두 딸까지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이후 유비는 한진을 비껴 달아나다가 관우의 배를 만나 면수를 건널 수 있었고 유표의 장자인 강하태수 유기와 그의 무리 만여 명을 만나 무사히 하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비는 곧바로 제갈량을 송건에게 사신으로 보냈고 이에 제갈량은 노숙과 함께 송건에게 가서 동맹을 성사시킵니다. 조조의 강동 공격이 가시화되자 송건은 주유, 정보 등에게 수군 수만 명을 주어 조조의 공격을 막게 했고 이들은 유비와 힘을 합쳐 조조의 군대와 오림, 적벽에서 싸워 크게 승리한 뒤 조조의 함선들을 불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비와 주유의 군대는 수군과 육군이 아울러 진격하며 퇴각하는 조조의 군대를 추격해 남군에 이르렀고, 이때 당시 조조의 군대는 돌림병으로 많은 병사들이 죽었기에 조조는 남군을 조인에게 맡기고 퇴각합니다. 그러나 주유의 활약으로 인해 조인도 결국 퇴각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유비와 송건의 연합군이 남군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강표전에 따르면 주유는 남군 태수에 임명된 뒤 남쪽 기슭에 땅을 나누어 유비에게 주었고, 이에 유비는 유강구에 별도의 진영을 세운 뒤 공안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또한 모두가 두려워했던 조조가 유비와 송건의 연합군에게 패했다는 소식이 널리 퍼졌고, 이로 인해 조조를 따르던 유표의 옛 관리와 병사들 대다수가 배반을 하고 유비에게 와서 투항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형주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유비는 표를 올려 유기를 형주자사로 삼은 뒤 곧바로 남쪽에 있는 네 개의 군을 정벌했는데, 무릉태수 김선, 장사태수 한현, 계양태수 조봉, 영릉태수 유도가 모두 유비에게 항복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왕의 내서가 자신을 따르는 무리 수만 가부를 이끌고 와서 유비에게 합류했기에 유비의 세력은 점차 강성해졌고, 유기가 병사하자 여러 신하들이 유비를 추대하여 형주목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송건은 유비가 형주에서 인기가 많아 이제 막 점령한 형주를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여겼고, 단순히 그를 조조를 막기 위한 용도로 쓰려 했던 것으로 보이나, 유비의 세력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강성해지자 송건은 이를 두려워하며 자신의 여동생을 유비와 혼인시켜 우호를 더 굳건히 하려 합니다. 그리고 유비가 송건을 보러 도읍에 왔는데 서로를 은혜롭게 대함이 얽혀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였다고 하니, 유비는 친선 목적을 위해 송건을 보러 온 거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했고, 사실상 유비는 주유가 주둔하고 있는 남군 땅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하들은 이를 반대했으나 오직 노숙만이 송건에게 땅을 빌려주길 권하며 유비와 함께 조조를 막자고 했기에 송건은 이를 허락했다고 합니다. 한진 춘추에 따르면 여범은 송건에게 유비를 잡아두라고 권하였으나 노숙은 반대하며 그럴 수 없습니다. 장군께서 비록 무용이 뛰어나시더라도 조공의 위력이 실로 무겁고 우리는 지금 처음으로 형주를 다스리게 된지라 은혜와 신의가 미흡하기에 마땅히 유비에게 도움을 빌려 위로하고 안정시켜야 합니다. 조조의 적을 늘리면 저절로 같은 편이 만들어지니 이것이 계책 중에서 상책입니다. 라고 말했고, 이에 송건은 노숙의 말을 따랐다고 합니다. 또한 여범 이외의 주유도 유비를 잡아두어야 한다고 조언할 정도였으니 송건 측의 핵심 인사들은 노숙을 제외하고는 유비를 동맹이 아닌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했던 것 같고, 제갈량이 유비가 송건을 찾아가는 것을 말렸다는 것으로 봐선 유비 측도 마찬가지로 송건을 경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냥 공개기에 따르면 유비는 송건을 만나고 돌아와서는 좌우 사람들에게 송거기는 상체가 길고 하체가 짧으니 그의 아래에 있기는 어려우므로 나는 두 번 다시 그를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주유가 일찍이 송건에게 촉정보를 주장하며 천하 이분지계를 말했기에 송건은 주유가 죽은 뒤에도 촉정보를 포기하지 않으며 유비에게 사신을 보내 함께 촉을 취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이에 어떤 이가 유비에게 마땅히 송건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며 오는 끝내 형주를 넘어 촉을 취하지 못할 것이니 촉당은 가히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형주의 주부인 은관이 나서서 만약 호의 선구가 되면 나아가서는 촉을 이기지 못할 것이고 물러나게 되면 오각계하는 바대로 될 것이니 곧바로 대사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오직 호의 촉정보를 도와주는 것처럼 하면서 여러 군을 새로이 차지했기에 군을 일으켜 움직일 수 없다고 설득하면 호는 반드시 감히 우리를 넘어 홀로 촉을 취하려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아가고 물러나는 계책을 이와 같이 하면 호와 총 모두에게 이득을 거둘 수 있습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그래서 유비는 은관의 말을 따랐는데 실제로 송건이 촉을 공격할 계획을 중단시켰기에 유비는 은관을 별가정사로 승진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사 삼국지 본전의 기록과 달리 헌재 춘추에서는
송건은 촉을 취하기 위해 군사적인 행동도 불사했던 것으로 나오는데 헌재 춘추에 따르면 송건은 유비와 함께 촉을 취하고자 하며 사신을 보내 유비에게 장로는 파와 한 지역에서 왕 노릇을 하며 조조의 귀와 눈이 되어 익주를 도모하게 하고 있어. 그러나 유장은 용맹하지 못하기에 스스로를 지키지 못할 것이요. 따라서 만약 조조가 촉을 얻는다면 곧바로 형주가 위태로워질 것이요. 그러니 지금 성공을 하여 유장을 취하고 나아가 장로를 정벌하여 머리와 꼬리가 되도록 연계한 뒤 보와 초가 하나가 된다면 조조가 아무리 10명이 있다고 한들 걱정할 것이 없을 것이요 라는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유비는 직접 촉을 취하려 했기 때문에 송건의 제안을 거절하며 익주의 백성들은 부강하고 익주의 땅은 시세가 높고 가파르기 때문에 유장이 비록 유약하다고는 하나 스스로를 지키기에 충분하고 그리고 장로는 위선적이기에 필시 조조에게 진심으로 충성하지 않을 것이요. 그런데 지금 촉과 한중으로 군대를 보낸다면 물자 운반을 하는 거리가 말리나 될 것이니 싸워서 이기고 공격하여 빼앗고자 하여도 패배하지 않고 행하는 것은 오기도 그러한 계책을 다스리지 못할 것이고 손무도 그러한 일을 잘하지 못할 것이요. 또한 조조가 비록 임금을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임금을 받들고 있다는 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의논하는 자들은 조조가 적벽에서 패한 것을 보고 그의 힘이 다하여 다시는 원정을 나갈 뜻이 없다고 보고 있어. 하지만 지금 조조는 이미 천하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기에 장차 창해에서 말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오와 회계에서 군대의 위세를 보이려 할 것이니 어찌 지키는 것을 즐기며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려 하겠소. 지금 동맹끼리 아무런 이유 없이 직접 서로 공격하고 정벌하는 것은 조조의 정권을 도와주는 격이고 적으로 하여금 그 틈을 타도록 하는 것이라 장기적인 계책이 아니라고 보라고 대답합니다. 이처럼 유비는 논리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며 핑계를 댔으나 송건도 바보가 아니었기에 곧바로 손유를 파견해 수군을 인솔하여 하부에 머무르도록 하며 촉을 정벌하려는 자신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러자 유비도 강경하게 나서는데 유비는 손유의 군대가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손유에게 너가 촉을 취하고자 한다면 나는 마땅히 머리를 풀어 헤치고 산으로 들어가 천하에서 신의를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는 관우를 강릉에 장비를 자기에 제갈량을 남군에 주둔하도록 한 뒤 자신은 직접 장릉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송건은 할 수 없이 손유를 불러 돌아오게 했다고 합니다. 익주목 유장의 신하인 장성과 법정은 평소에 유장이 함께 큰일을 도모하기에 부족한 군주라며 한탄하고 있었는데 어쩌다 기회가 생겨 법정이 사신으로 유비를 찾아가게 되었고 법정은 돌아온 뒤 장성에게 유비가 영웅이라고 극찬을 하며 그를 군주로 추대하고자 했으나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건한 16년 유장은 조조가 장차 한중을 정벌하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는 몹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장성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며 유장에게 조공의 병사들은 강하고 천하에서 무적이니 만약 장로의 자원을 이용해 촉의 땅을 취하려 한다면 어느 누가 능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유장이 더 겁을 먹게 합니다. 그러자 유장은 나는 참으로 걱정되나 아직 마땅한 계책이 없소 라고 대답했고 이에 장성은 유예주는 사군의 종실이고 조공의 깊은 원수이며 군사를 부리는데 뛰어나니 만약 그로 하여금 장로를 토벌하게 한다면 장로는 반드시 격파될 것입니다. 장로가 격파되면 곧바로 익주는 강성해질 것이므로 조공이 비록 온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설득했기에 유장은 장성의 말에 동의한 뒤 법정에게 병사 4천명을 주어 유비를 영접하게 했고 전후로 거액의 선물을 유비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또한 법정은 유비를 만난 뒤 유비에게 익주를 취할 수 있는 계책을 말해주었다고 하니 유비는 가만히 앉아서 촉을 취할 수 있는 계기와 계책을 모두 얻은 것입니다. 오서에 따르면 유비는 먼저 장성을 보았고 나중에 법정을 만났는데 둘 모두에게 호의적이고 후한 대접을 해줬고 진심으로 정성스럽게 환대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유비가 초간의 화력과 병기, 부고, 병사와 말의 숫자 및 여러 요해지의 거리에 대해 묻자 장성 등은 이를 상세하게 말해주었고 또 산천과 처소에 대한 지도까지 그려줬기에 유비는 익주의 허실을 전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비는 유장의 부탁을 받아 보병 수만 명을 인솔에 입주로 들어가며 제갈량과 관우 등은 청주에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유비가 부현에 도착하자 유장이 직접 나와서 유비를 영접했고 둘은 서로 만나보고는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비 측의 책사들은 물밑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장성은 법정으로 하여금 유비에게 아뢰어 지금 이 자리에서 곧바로 유장을 기습해 사로잡아 손쉽게 입주를 평정하라고 했고 유비의 모신인 방통 또한 유비를 설득하며 똑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비는 신의를 강조하며 이는 큰일이니 창졸간에 해서는 안 되오 라고 말하며 책사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는 유비의 강점이 유비의 발목을 잡는 격이 되어버린 것인데 애초에 유비가 큰 고난을 겪으면서도 계속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신의와 은혜를 중시하는 이미지를 쌓아왔기 때문이기에 유비는 오직 입주를 손쉽게 평정하기 위해서 자신이 쌓아온 이미지를 버릴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구주 춘추에 따르면 일찍이 방통이 유비에게 촉을 정벌해야 한다고 했을 때 유비는 방통에게 지금 나와 물과 불 같은 사이인 자가 조조인데 조조가 성급하게 행동하면 나는 느긋하게 행동하고 조조가 난폭하게 행동하면 나는 인자하게 행동하였으며 조조가 윗사람을 기만할 때 나는 충성을 다하며 매번 조조와 반대로 행동했기에 대사를 비로소 이룰 수 있었을 따름이요. 지금 사소한 이유로 천하 사람들의 신의를 잃는 것은 내가 취할 바가 아니오 라고 말하며 촉을 정벌하지 않으려 했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유비가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비는 일단 유장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유장을 토벌하기 위한 명분을 쌓은 뒤 유장을 공격해 촉을 평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비는 유장과의 친선을 계속 이어갔고 유장은 유비를 대삼아 사례교의로 청거하고 유비는 유장을 진서대장군 익주목으로 청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장은 유비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되었는지 유비에게 병사를 더해주며 자신의 정예군인 백수군까지 보내줬기에 유비는 3만여 명의 군대를 갖추게 되었고 수레와 갑옷, 무기와 군수물자도 매우 많이 보유하게 됩니다. 유비는 북쪽으로 가서 가맹에 도착했으나 장로를 공격하지 않았고 은덕을 후하게 베풀어 무사람들의 마음을 거두며 유장을 공격하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 합니다. 건한 17년 조조가 송건을 공격하자 송건은 곧바로 유비에게 구원을 요청했고 이에 유비는 유장에게 사신을 보내 조공이오를 정벌하여 오는 위급함을 고하고 있습니다. 손씨와 저는 본래 순치의 관계이고 또 악진이 청리에 있으면서 관우와 서로 겨루고 있으니 지금 관우를 구하러 가지 않는다면 악진은 반드시 크게 이길 것이고 악진이 이동하여 주의 경계를 침범한다면 그것은 장로를 넘어서는 근심이 될 것입니다. 장로는 스스로를 지키기만 하는 적이니 걱정할 가치가 없습니다. 라는 내용을 전하며 병사 만 명과 군수 물자를 요청했고 동쪽으로 가려고 했다는데 아마 진짜 형주로 돌아가려 했다기보다는 유장을 한번 떠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유장 입장에서 유비는 병사와 군수물자만 잔뜩 가져가 놓고는 장로를 공격하기는커녕 민심을 얻는 데 주력했기에 이러한 요구를 좋게 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오직 병사 4천명과 유비가 요청한 군수물자의 반만 보내줬다고 합니다. 위서에 따르면 유비는 이로 말미암아 경로를 하며 그의 무리들에게 내가 입주를 위해 강적을 정벌하느라 군사들은 힘을 쓰다 여유였고 편안히 살 겨를이 없었는데 지금 당장에 재물을 쌓아놓은 뒤 세운공에 대한 상을 주는 것에 인색하면서 군 장교들이 목숨 걸고 싸우기를 바라니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라고 외쳤다 하니 유비는 이런 방식으로 유장을 신뢰를 저버린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서 그를 토벌하기 위한 명분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장성은 유장의 곁에 있어서 유비 측의 상황을 몰랐던지라 유비에게 청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서신을 보냈고 이를 뒤에서 지켜보던 장성의 형인 장숙은 사실이 탄로나 자신이 해를 입을 것을 걱정했기에 장성이 유비와 내통한 사실을 유장에게 알립니다. 그리하여 유장은 곧바로 장성을 사로잡아 목을 베었고 유비의 진짜 속셈을 알게 되었기에 관문을 지키는 여러 장수들에게 서신을 보내 유비가 관문을 지나갈 수 없게 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유비는 유장이 장성을 죽인 것을 트리거로 삼아서 마침내 촉을 정벌하기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유비는 방통이 제시한 상중하 계책 중 중책을 선택하여 유장의 백수군을 통솔하는 양해를 불러들여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유비는 황충과 타공을 이끌고 진격하여 부현을 근거지로 삼은 뒤 유장군 장수와 병사들의 처자식을 인질로 잡았고 유장이 파견한 유괴, 냉포, 장임, 등현 등의 군대를 모두 격파해버렸기에 유장군 장수들은 면죽으로 물러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장은 이염을 보내 면죽의 여러 군대를 통솔하게 했으나 이염은 유비와 싸울 생각도 없었는지 곧바로 무리를 거느리고 유비에게 항복했고 이에 유비는 손쉽게 면죽도 점령하고 병사들도 얻게 됩니다. 그리하여 유비는 군을 나눈 뒤 여러 장수들에게 명하여 초계 여러 석현들을 평정하게 했고 제갈량, 장비, 조운까지 병사를 인솔해 물살을 거슬러 올라와 백제, 강주, 강량을 평정했기에 촉당은 순식간에 유비의 소나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유비는 낙성에서 막히게 되는데 유장의 아들 유순이 목숨을 걸고 지켰기 때문에 여기서 약 1년을 소비하게 되었고 방통도 이곳에서 전사합니다. 그러나 권한 19년에 결국 낙성은 유비에게 함락되었고 유비는 진격하여 성도를 수십 일간 포위하였는데 유장은 마초가 유비에게 합류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두려워했고 또한 간홍이 직접 가서 유장을 설득했기에 유장은 성을 나와서 유비에게 항복을 합니다. 유비가 성 안으로 들어가니 매우 번성하고 재물이 많았기에 유비는 술자리를 벌여 병사들을 크게 대접해 주었고 성 안에 있던 금과 은을 장수와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곡식과 비단은 돌려줬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비는 마침내 온전히 자신의 힘만으로 한주를 평정하는 업적을 달성한 뒤 제갈량을 포갱으로 삼고 법정을 모주로 삼았으며 관우, 장비, 마초를 조화로 삼은 뒤 허정, 미추, 간홍을 빈으로 삼습니다. 또한 봉화, 황건, 이염 등은 본래 유장이 등용했고 오일, 비관 등은 유장의 혼친이었고 팽량은 유장에게 배척을 받았으며 유파는 오랫동안 유비를 증오한 자였으나 유비는 그들 모두에게 높은 지위를 맡겨 기량과 재능을 다할 수 있도록 했기에 뜻이 있는 선비들은 모두 앞다투어 힘써 일했다고 합니다. 건한 20년 송건은 유비가 익주를 얻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제갈군을 보내 형주 땅을 되돌려 달라고 요청했으나 유비는 송건에게 모름지기 양주를 얻으면 마땅히 형주를 돌려주겠소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래서 송건은 매우 분노하며 여몽을 보내 장사, 영릉, 계양 세 군을 엄습해 빼앗았고 이에 유비는 직접 5만 병사를 이끌고 공항까지 내려온 뒤 관우에게 명하여 이양으로 진군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비와 송건이 다투던 와중에 조조가 한중을 평정해버렸고 장로는 파서로 도망쳤기에 유비는 이 소식을 듣고는 송건과 더불어 화친을 맺고 형주를 나누어서 강하, 장사, 계양은 동쪽에 속하게 하고 남군, 영릉, 무릉은 서쪽에 속하게 한 뒤 군대를 이끌고 강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비는 뒤늦게 황건을 보내 장로를 영접하려 했으나 장로는 이미 조조에게 항복한 뒤였습니다. 조조는 하우영과 장압을 한중에 주둔시킨 뒤 자주파 지역의 경계를 침범하도록 했기에 유비는 출병한 뒤 장비에게 명하여 탕고로 진격하게 했고 장비는 와구에서 장압 등의 군대를 완전히 격파해 버렸다고 합니다. 건한 22년 유비는 오랑과 뇌동을 하변에 배치하고 장비와 마초가 뒤에서 지원하도록 하며 조조를 치기 위한 포석을 둡니다. 건한 23년 오랑과 뇌동의 군대는 조홍의 군대에게 패하여 모두 몰살당했고 장비와 마초는 패각했으나 유비는 군을 이끌고 진격해 양평관에 주둔하여 하우연 장압의 군대와 대치합니다. 건한 24년 유비는 직접 양평관 남쪽에 있는 면수를 건넌 바후 산을 넘어가며 점차 진격해 정군산 언저리에 진영을 세웁니다. 그래서 하우연은 병사들을 이끌고 와서 그 땅을 두고 다투었는데 유비는 법정의 계책을 받아들인 뒤 황충에게 명하여 높은 곳에 올라 북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하우연을 공격하게 했고 이에 황충은 유비의 명을 수행하여 하우연의 군대를 격파하고 하우연 및 익주자사 조홍 등의 목을 베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비가 한중에서 큰 승리를 거두자 이번엔 조조가 직접 군을 일으켜 진군해 왔는데 지금까지 유비의 인생을 돌아보면 유비는 조조가 보낸 장수들의 공격은 어찌어찌 막아내고 물리쳤지만 나중에 조조가 오게 되면 항상 패배하고 도망쳤었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이번에는 다르다는 듯이 조공이 비록 오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내가 반드시 한천을 손에 넣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리고 유비는 무리를 모아 요해지에서 방어를 하며 끝내 교전을 하지 않으려 했기에 조조는 도착한 뒤 공격을 퍼부었으나 여러 달이 지나도 공략하지 못했고 전사자만 갈수록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조조는 군을 이끌고 퇴각했고 이로 인해 유비는 인생 처음으로 조조를 물리치고 한중까지 차지하는 성과를 거둡니다. 또한 유비는 유봉, 맹달, 이엄 등을 보내 상룡에 있는 신탐을 공격하여 상룡 지역도 차지했고 마침내 건한 24년 가을에 한중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건한 25년 조비가 황제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인지 한나라 황제인 헌제가 해를 입었다는 소문이 들려왔고 이에 유비는 상복을 입고 발상을 하여 헌제에게 효민 황제라는 시호를 추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해에 조조가 죽었는데 정사 삼국지 본전에는 언급이 없으나 위서와 전략에는 유비가 사신을 보내 조문을 하려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위서에 따르면 유비는 조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한염을 보내 조문을 하게 했고 후위에 예를 다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비는 유비가 조조의 죽음을 틈타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 한다고 생각해 이를 미워하며 형주자사에게 칙서를 내려 한염을 죽이도록 했고 이를 통해 유비가 조조의 조문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한 전략에서도 유비가 한염을 보내 조문을 하게 했다는 내용은 똑같이 나오나 위소와 달리 전략에서의 조비는 유비에게 담례로 조서를 보냈다고 하며 유비 보고 직접 황제가 된 자신을 보러 오라고 했다 합니다. 장무원년 여름 4월 유비는 황제의 자리에 올라 제갈량을 승상으로 임명하고 허정을 사도로 임명한 뒤 백관을 두어 종묘를 세우고 고황제 이하 여러 선조를 함께 제사 지냅니다. 그리고 유비는 송건이 관우를 기습해 죽인 것에 분노하여 장차 동쪽으로 정보를 가려 했는데 하필이면 전쟁 준비 중에 장비가 측근들에게 해를 입는 참사가 터집니다. 게다가 유비의 생각과 달리 여러 신하들은 계속해서 간언하며 유비를 말렸는데 진밀이라는 인물은 지금은 하늘에 도움이 있는 시기가 틀림없이 아니고 오를 공격해봤자 어떠한 이득도 없을 거라고 말했다가 감옥에 갇혔고 조운도 유비에게 나라의 적은 무릇 조조이지 송건이 아니며 우선 먼저 위나라를 멸한다면 오나라는 저절로 항복할 것입니다. 조조가 비록 죽었으나 아들인 조비가 제위를 찬탈했으니 마땅히 무사람들의 마음에 의지하여 서둘러 관중을 도모하고 황하 위수 상류를 통해 흉력들을 정벌하면 관동의 의로운 선비들이 반드시 양식을 들고 말을 채찍질해 와서 왕사를 영접할 것입니다. 그러니 위나라를 내버려두고 오나라와 먼저 싸워서는 안 되며 군세가 한번 교전하게 되면 갑자기 풀 수 없게 됩니다 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또한 제갈량이 직접적으로 유비의 오 정보를 만류했다는 기록은 없으나 법정이 살아있었더라면 유비를 제재하여 동쪽으로 가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탄식했다는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갈량도 오 정보를 반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유비는 그 누구의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나라 정보를 고집했고 마침내 장무원년 7월 가을에 여러 군대를 거느리고 동쪽으로 향합니다. 이처럼 유비가 오정벌에 나선 이유는 정사 삼국지 본전에도 언급되었듯이 관우의 복수를 하기 위한 것도 있었을 것이고 당연히 자신의 영토였던 형주 지역을 수복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을 테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도자는 우수워지는 순간 지도자의 무게를 버틸 수 없게 되기에 유비 입장에서는 송건에게 영토를 빼앗기고 최측근이 죽음을 당했는데도 호구같이 가만히 있게 되면 나중에 통치를 하거나 사람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 큰 악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위서 유엽전에서 유엽이 조비에게 유비는 형세로 봤을 때 반드시 여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무리들을 다스리려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장무원년 유비가 대군을 이끌고 진격해오자 송건은 제갈군을 보내 화친을 청했는데 유비는 몹시 화를 내며 이를 물리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나라 장수 육손 이이 유아 등이 무현과 자기연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총나라 장수 오반 풍습이 무현에서부터
이이등을 공격해 격파한 다음 자기연에 주둔하자 무릉의 오계만이가 사신을 보내오며 지원군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장무 2년 2월에 유비는 자기에서부터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진군하여 산을 넘고 고개를 차단한 뒤 이도에 있는 효정에 진영을 세웠는데 나무 성채를 700리에 걸쳐 연속으로 세웠다고 하며 마량을 보내 오계만이들을 위로하게 했기에 오계만이들이 호응하며 유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황건이 장강 북쪽의 군대를 통솔하여 이릉도에서 오의 군대와 대치하였고 혹시 모를 위나라의 공격도 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무 2년 여름 6월에 갑자기 누런 기운이 자기에서부터 심혈이 안에서도 보였고 노비가 수십 장이나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육손이 펼친 화계로 엄청난 화마가 유비의 진영을 뒤덮어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유비의 군대는 육손의 군대에게 각개격파당하며 10여일 만에 모두 박살났고 장군 풍습, 장남 등이 전사했다고 합니다. 결국 유비는 효정에서부터 자기로 퇴각하여 뿔뿔이 흩어진 병사들을 모은 뒤 배도 버리고 길로 걸어서 영안에 간신히 도달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황건과 그를 따르던 군대는 퇴로가 끊겨 어쩔 수 없이 위나라에 항복했다고 합니다. 이릉대전이라 칭해지는 이 전쟁에서 유비는 수많은 병사와 군수물자를 잃었으며 훗날 촉나라를 지탱할 2세대 인물들 대다수가 죽거나 위나라로 항복해버렸으니 촉나라는 인적 물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은 것입니다. 장무 2년 12월 송건은 조비와 싸우고 있었는데 유비가 물러나지 않고 여전히 백제에 머무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를 두려워하며 유비에게 화친을 청했는데 유비는 오와 적대해봤자 이득이 될 것이 없었기에 이를 승낙했다고 합니다. 장무 3년 봄 2월 유비가 병에 걸려 몸이 편치 않자 제갈량이 성도에서 영안으로 직접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비는 병이 점점 위독해지자 제갈량에게 탁구하고 이엄에게는 이를 보좌하게 했다고 합니다. 장무 3년 여름 4월 유비는 영안에서 눈을 감았는데 이때 나이 63살이었다고 합니다. 제갈량 집에 따르면 유비는 유선에게 짐이 처음에 걸린 병은 단지 하리였을 뿐이나 이후 잡다한 다른 병으로 옮겨가 거의 스스로를 구제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나이 50이면 요절했다고 칭하지 않는데 나이가 이미 60이 넘었으니 어디 다시 후회하는 바가 있겠으며 더는 스스로 근심하지도 않지만 다만 경과 경의 형제들이 걱정되는구나. 사군이 도착한 뒤 승상이 경의 지혜와 도량을 찬탄하고 심히 크게 거듭 수양하여 바라던 바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하니 참으로 능히 이와 같다면 내가 무슨 걱정을 하겠는가. 힘쓰고 힘쓰거라. 악한 일이 잦다 하여 행하지 말고 선한 일이 잦다 하여 행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오로지 어짐과 덕을 베푸는 것만이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 노예 아비는 덕이 부족하니 본받지 말라. 라는 조칙을 남겼다고 합니다. 강표전에 따르면 유비가 송건을 찾아왔을 때 말릉에 머무르며 지형을 두루 보고는 송건에게 이 지역을 보읍으로 삼으라고 권했다 합니다. 그런데 일찍이 장갱도 유비와 똑같은 말을 송건에게 했었기에 송건은 현명한 사람들의 생각은 똑같구려 라고 했다 합니다. 황건이 위나라에 항복을 했을 때 담당 관리가 유비에게 황건의 처자식을 사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으나 유비는 자신의 실책으로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황건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내가 황건을 저버린 것이지 황건이 나를 저버린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으며 황건의 처자식들을 대우함에 있어서 차별 없이 예전과 똑같이 대우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촉에 남겨진 황건의 아들 황숭은 훗날 촉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목숨을 바쳐 적과 싸우다가 전사했다고 합니다. 정사 삼국지의 저자인 진수가 유비를 평하길 유비는 뜻이 넓고 굳세고 성격은 너그럽고 호화였으며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고 선비를 잘 대우해줬기에 대개 고조의 풍모와 영웅의 그릇이 있었다. 마침내 유비는 나라를 들어 제갈량에게 탁구를 했고 제갈량은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았으니 진실로 군주와 신하 간에 지극히 공정하고 사사로움이 없음은 옛날과 지금의 아름다운 본보기가 된다. 그리고 유비는 임기응변의 계략과 재강과 모략이 조조에게 미치지 못했고 그래서 기반과 영토 역시 협소했다.
그렇지만 꺾일지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내 다른 사람의 밑에 있지 않았던 이유는 저들의 기량을 헤아려 보니 반드시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억누르려 할 것이기에 오직 이익을 다툰 것이 아니라 장차 해로움을 피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했다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 열전 유비 하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